갑자기 욱 하는 녀석. 대체 뭐가 녀석을 똑바로 한 걸까?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쇼코가 다시 흥분하기 시작한 건데, 아빠한테만 하는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에게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 녀석. 정이 많으면서 사람들이 집에 왔다 가는 걸 싫어한다? 오, 그러고 보니 그렇게 싫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아빠가 집으로 들어왔는데도 쪼꼬 집기는커녕 완전 무반응.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쪼꼬는 집으로 들어오는 건 예스, 누구든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노. 그런데 쪼꼬에게서 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이 발견됐다. 얘는 하루 종일 일가가 이래. 사람 오면 물고, 제 아빠 일어나면 물고, 이 물만 쳐다보고. 나가는 사람을 보고 짓는 일과 외에 대부분은 이렇게 멍하니 대문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쪼꼬야, 그만 쳐다봐. 눈 아파? 응? 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앉아요. 걸음 앉아. 걸음 앉아. 그렇게 만져도 거기만 쳐다볼게. 이게 뭐예요? 어, 죽을 싫어하는 발 만지는데. 네? 수술한 다리. 응? 수술이요? 기다리는 님이라도 있는 건지 제작진의 방해 공작에도 눈 한 번 꿈쩍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가며 대문의 시선이 고정. 결국 최후의 방법까지 써봤지만 녀석의 집중력을 당할 수는 없었다. 아니, 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걸까? 얘 팍팍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네. 정말 도척하듯이. 시선은 절대 안 됐네요. 안 돼요, 절대. 하루 종일 저기 하면 이대로 그냥 있어요. 이 와중에 또 피곤한 건 사랑이. 형, 도대체 뭘 그렇게 봐요? 영문도 모른 채 얼떨떨에 따라 하긴 하는데. 아유, 싸움하는 건 재미라도 있지. 대문 쳐다보는 건 영 자기 스타일이 아닌 듯 지루해하는 사랑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우리 사랑이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일로 와, 엄마한테. 응? 같이 안 따라해도 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문만 바라보고 있는 쪼꼬 때문에 사랑이는 덩달아 벌을 서고 있다. 오, 눈물 날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른 사랑이가 놀자고 들이대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쪼꼬. 그쵸, 누가 쳐다볼 때 안 쳐다보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네. 놀자고. 놀자고. 쪼꼬 엄마가 안 놀아줘? 엄마가 안 놀아줘. 이쯤 되면 동생과 놀아줄 만도 한데 쪼꼬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로지 대문. 이야, 뭔 사연이 있을까요? 조금씩 자리만 바꿀 뿐이지 마치 망보석처럼 굳어 대문 저 너머를 바라보는 녀석. 누군가를 향한 길고 긴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방에서 조용히 액자 하나를 가지고 나온 아주머니. 액자 속에는 뜻밖에도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있었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내 생각에는 제 엄마를 기다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4년 전 사고로 하루아침에 곁을 떠난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조건은 그 딸이 생전에 유기견 센터에서 데리고 와 병든 다리를 수술시켜가며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아이였다고. 제 엄마 올 시간만 딱 대문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영락없이 쪼꼬야 그러고 우리 딸이 와요. 그 시간을 알더라고요, 애가. 사고 이후 벌써 4년째 쪼꼬는 하염없이 대문만 바라보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엄마 여기 있네. 그 아까운 딸은. 아이고, 세상에. 정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생전 딸의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자 거짓말처럼 다가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 쪼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녀석은 한동안 사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보낸 후
쪽고를 마지막 끈처럼 잡고 견뎌온 지난 4년의 시간.